광산에 한번 또 당하고, 어? 금량도 광산이고, 뭐도 광산이고, 다 광산이죠, 그죠? 와, 이게 광부의 나라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태백 쪽을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경동 그거 인베스트 나왔었죠, 그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죠. 이게 뻔한 걸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계속 당해줘요. 이제는 뭐 세력 욕할 거 사실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려서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나의 첫 번째 투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투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이영디귿디귿삼 기역기역기역님, 그 다음에 위믹스 마블로 서리, 그 다음 제이미님 감사드리고요. 그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한 달에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고 등급별로 이렇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제공하는 영상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인사이트 키우기에서 회원 전용 동영상과 그 다음에 장마감시향, 이거는 무조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동향을 따라오는데 이것만한 거는 없다라고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한창 90억 원 유상증자, 최대주주 광무로 변경에 강세가 되었다. 이렇게 된게 있었죠. 그래서 한창이 그 과거에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무료 종목으로 추천이 와서 주가 등락이 엄청 많았다. 그리고 한창 바이오텍도 같이 있었는데 그거는 회사 이름이 지금 엑서지 21로 바뀌어가지고 주가 변동 있으면서 작살이 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광무가 90억 원 증자를 참여한다고 해서 주가는 뭐 등락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증자가 납입이 되면 애셔 코퍼레이션은 한창 증자율을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최대주주 변경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왔죠. 한창 이렇게 보니까 409원이고 시가총액이 380억 원. 그냥 상장만 되어 있는 회사예요. 여전히 뭐 매출액 올라갔어도 이거 의미 없다. 한계 기업으로 간거볼 수가 있고, 예전에 이거 뭐 분석 영상에서 무슨 음식물 폐기 뭐 음식물 처리 쓰레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400원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다면 진짜 답답한 상황인 거고요. 부채 비율 이렇게 보시면은 유보율이랑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회사들이 다 보면은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만큼 전문적이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한 달, 1년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망하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창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감자 결정을 진행을 했어요. 감자, 최근에 미래산업에서 한번 나왔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준일이 9월 19일에서 27일로 이렇게 정정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감자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감자 전에 있었던 자본금 465억 원이 감자 후 93억으로 바뀌면서 요 차익이 되는 한 370억 정도가 이제 결손금을 보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본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른 쪽으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딱 뻔하죠. 자본 잉여금 계정에 370억을 넘겨놨다가 미래산업이 했던 것처럼 그 후에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투자했던 세력은 뭔가 투자를 차익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리딩방에서 얼마나 올렸다가 물린 게 많겠어요, 그죠? 그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감자 비율은 80%고 주식 수도 80% 8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갑자기 또 유통량을 늘린다면서 뭐 증자를 무증을 하고 이래서 제가 기가 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주 상장은 10월 20일까지 된다. 10월 20일까지 뭐 변동폭을 좀 보이겠죠. 한창 이런 식으로 보면은 타이탄 에쿼티라는 곳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최대주주가 되고 한현개발과 이승철이란 분 이렇게 같이 특수관계, 특별관계자로 엮여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기 자금 한 90억 정도와 25억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온 게 보이죠.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현개발은 최근에 뭐 내용 보니까 이제 뭐 부도 직전인데 뭐 자금 유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자금 25억을 갖다 투자를 한거 보면 기가 차요. 거기다가 차입금 85억까지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130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뭐 들어왔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어쨌든 뭐 보유 자금, 유보 자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유보 자금을 갖다 여기에 때려 넣었다는 거는 이 회사도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신협에다가 여기 108억 정도를 넣었다. 기가 차죠, 그죠? 취득 자금 조성 및 원천은 대여금 및 대여 이자, 대위 변제 뭐 이런 식으로. 자, 한창 뭐 이승철이란 분, 요 분은 이제 특별관계 해소하고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이제 팔아도 어떻게 이제 공시할 의무가 없죠. 뭐 한번 이제 무증, 그 감자 얘기 했으니까 감자 후에 뭐 유통주식 줄어들고 나면 이제 어쨌든 시세 차이 좀볼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타이탄 에쿼티 여기로 봤더니 이거는 그 호놀룰루 하와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하와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 창을 산다. 왜 살까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고 하면은 빠른 대응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뭐 주가 등락이야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래 정지 당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제 영상 보고 그렇게 수없이 뭐 많이 불만하고 뭐 하고 하시던 분들 거래 정지 되니까 청정하게 됐죠. 자,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및 처분 결정. 이 셀텍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금방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2차 전지 산업에 한창도 뛰어들기 위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광무가 인수하고 뭔가 또 흔들려고 했었는데, 광무가, 아, 야, 한창 니들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딴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라이트론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샀던 거 바로 그냥 유동성 부족이 오니까 자산 유동화로 인해서 팔아버렸다. 2차 전지 섹터에서 날라가 버렸다. 왜? 최근에 그 테라사이언스도 날아가고 뭐다 날아가서 2차전지 이제 끝났죠. 아직까지 그거 보유한 사람들 빼고는 현실을 갖다 부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 불꽃이오가 지금 웰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테라사이언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개미 무덤이 곧될 것이다. 자, 무증 유증 감자 그다음에 뭐 감자 결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카나리오 바이오. 이거 카나리오 바이오 제가 무증 들어간다 했을 때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무증 받고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작살이 나는 상황. 이거 뭐 재무제표 보고 무슨 뭐 무형자산 어쩌고저쩌고 했던 분들 회계 아시는 분들이면 이런 거안 산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갖다가 버리고 있는 상황. 어쨌든 시가총액 3,200억으로 떨어졌지만 이거 원래는 지금 무증 물량이 두 배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한 9,300억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게 무증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작살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 여기 보이시죠? 장내매도 카나리오 바이오 M은 장 제시 전 단일가 거래에서 6,311원에 무려 200만 주나 차익을 실현을 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니, 최대 주주는 팔고 있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끼리 남아가지고, 희망을 돌리고 있느냐? 요거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뭐 전환 사채 이런 것도 또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오롯이 개인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이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손절은 개인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나 뭐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처음부터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사시니까 전문 투자자로 갈 수가 없고, 투자한 금액은 항상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투기를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래산업. 마이너스 4.83%. 요것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무증했을 때 카나리오 바이오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시가총액도 1,453억이고, 요거 말씀드렸죠. 요 앞에 연도로 보면은 적자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수급이 좋아가지고 흑자를 냈다가 다시금 여기서 적자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보율, 부채비율 이런 거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회사랑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총그 청산 가치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미래산업 보세요. 나이지리아 리튬 뭐 나왔죠? 제가 추정 60분 그거 말씀드릴 때 뭐 신안 그쪽에 있고 무슨 뭐 어디 몽골 광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은 광산 얘기하는 거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거기 테라사이언스에 원래 있었던 코코엔타라는 곳이 2010년도부터 카메룬 다이어 광산으로 주가를 갖다가 변동성을 일으킨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나이지리아 리튬 이야기 나오고 3,750원인데 주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미래산업은 신주 다섯 주를 배정을 한다. 그죠? 감자하고 무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주식 수량과 주가에 대해서 변동성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산업 2차 전지 등 사업 진출 소식이 13%. 반도체 회사가 다른 거 하면은 뭔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지 못하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ESS 2차 전지 제조. 이게 뭐 그냥 뭐 뚝딱 하면 되는 거, 기계 사면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도 미래 컨소시엄이 자, 자산 배분 및 조합 탈퇴를 하면서 이제는 공시의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내에 다 팔겠죠, 장내매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니까. 지금 올라왔죠. 올라오고 이미 하락세를 타는 상황이니까. 뭐 어디서부터 차익을 갖다가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동일 자체가 7월 12일 날 이게 조합이 해제된 거고, 공시는 8월 4일 날 올렸으니까, 요 기간에 이미 뭐다 했겠죠, 여러분들.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보시죠. 미래산업 무상증자 결정 요렇게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다섯 주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500만 주 요거 적은 거라고 했는데 2,500만 주로 늘리게 된다. 결국에는 뭐 작전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또 하는 거다. 분명히 이거 있을 거예요. 카나리오 바이오 갔다가
김진구 아저씨가 얘기해가지고 미래산업 산 사람 있을 건데, 미래산업 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그거 산 사람이나, 똑같죠? 이것도 무슨, 여기는 짐바브웨에서 한다 그러고, 여기는 지금 나이지라에서 한다 그러고, 무슨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어? 콩고에 뭐 이런 쪽에 사람 뭐 있나 봐요, 이거 뭐. 그 제3세계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도움 주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이런 쪽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라이트론. -13.18%.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무가 넘어간 곳이 라이트론이라고. 여기도 뭐 재무구조 뭐볼 필요 없습니다. 영 엉망이고요. 시가총액 1031억 원. 오늘 봤더니 기가 차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라이트론이 여기 바른네트워크스에서 넘어왔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장래매도 단순 투자. 어쨌든 간에 차익 보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광무가 여기 그 애셔 코퍼레이션 요쪽에 있는 애들이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창을 벌이고 여기로 넘어왔었다. 라이트론 뭔가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MOU 마인 창대 광산과 몰디브 된 광산을 갖다가 매입을 한대요. 광산.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광산에 한번 또 당하고, 어? 금량도 광산이고, 뭐도 광산이고, 다 광산이죠, 그죠? 와, 이게 광부의 나라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태백 쪽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경동 그거 인베스트 나왔었죠, 그죠? 어쨌든 광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증에 당하고, 무증 뭐, 물리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노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공구 음원 등등 해가지고, 세력들이 항상 똑같은 걸 갖다가 답안지를 갖다가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요. 답안지만 피해서 답지를 적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이 박찬이라는 분 대표이사가 라이트론 광산 매장량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5G 안테나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거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중국집 운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뭐 미슐랭 뭐 거기 왔던 사람한테 뭔가를 음식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임직원 등 직원에 관한 사항. 여기 보시면, 요, 임세혁이라는 분 있죠. CFO. CFO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본 예산을 짜서 향후에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할이 경영 총괄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력이 대단하죠. 중앙오션, 지금 메디콕스에 있는 사람, 아우디퓨처스, 최근에 흔들리는 종목 알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끌어놓고 쓴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갑자기 그 영화에서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 내부자들 영화에서 그 자동차 사장 있잖아요. 이경영이랑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 아유 뭐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좀 같이 가야지 뭐 구린내가 덜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여기 이력 자체가 화려하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이트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몰디브 된 강사를 갖다가 매입 실사를 발주를 했다. 기가 차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저만 웃긴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기가 찬 건가요? 기가 차시는 게 정상입니다. 라이트론 간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미래산업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세력 종목 지도로 가져왔는데도 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라이트론이 여기 있고, 윈텍이 있고, 애셔 코퍼레이션이 여기 있으면서, 한창의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위로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었던 테라사이언스 추정 60분 나왔죠. 추정 60분에서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리더스 기술 투자 이어지는 과정에서 카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산업, 넥스턴 바이오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삼성제약, 젠벡스, CMG제약,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래에 소니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창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 리딩방에서 얘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가 요쯤이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요행이고, 어쨌든 꼬라박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1,400원대라고 봤을 때, 한 1,300원쯤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산이 실제적으로 뭐 봤을 때한 75%가 망했고, 여기서 뭐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변동성 자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0원까지는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게 존먹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이런 종목인지 모르고 샀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아요. 미래산업. 미래산업 역시도 아까 7월 달에 제가 그게 조합이 해체됐다고 말씀드렸죠. 7월 4일쯤이 요쯤이 되는 건데, 이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수직 다이빙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요 사이에서 아까 미래트 컨소시엄 애들은 팔았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팔았을까요? 아닐까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게
실제로 뭔가 외부적인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요렇게 등락이 있다는 거. 주가, 회사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변동성 크다는 건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보시면은 실제로 괜찮았을 때는 여기 있는 거고, 뒤로 돌려보면은 42만 3천 얼마까지 되어 있고, 지금 주가는 2만 8천 원이다. 그러면 감자와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눈속임만 하고 있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은 사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라이트론. 라이트론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트론은 윈텍이랑 뭔가 있었는데, 윈텍이 최근에 합청군이 있었을 때 그거 갖다가 뭐 사기치는 걸로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등락이 있었고, 요 라이트론도 보자마자 지금 뭐그 뭐냐 몰디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마자 주가 쏙 빠지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테라사이언스 그거 터지고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의 보면 다 비슷한 세력이거든요. 비슷한 애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뭉치고 다니다가 주가 빠지고 거래량 터뜨리고 차익을 넘기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사서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고. 뭐 일반의 때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빠진 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급등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주식 그만하세요, 그냥. 주식 그만하시고 피땀 흘려서 본업에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옳은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투자로 여러분들 뭔가를 하시려고 하겠어요? 본업에서 좀더 충실하시는 게 저는 봤을 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속는 건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광산만 몇 개입니까? 광산만. 광산만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은 또 게시판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광산 얘기 들어간 거한 번씩 다 사셨다고 하면은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그 사지 마세요 뭐 그리고 말려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뿐이에요. 빨리 현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방송 나오고 나서 이만큼 빠졌을 때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거 뭐 지금 그 리튬 뭐 나온다고 해서 이까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진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원래 있는 회사는 가치는 여긴데, 이까지 투기성 자금이 올려가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하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돈만 벌면 고수다.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도 돈만 벌면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는 얘기랑 동급이에요, 그거는. 그죠?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서 또 실효에 엄청나게 나오겠지만 소신 있게 살아야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방송 보시고 싫으신 분들은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재방송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재방송으로 싫어요 누르시는 거 외에는 얻어가시는 게 없다. 즉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꼭 아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봤을 때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참여해보시고, 가디언즈 교육, 그 다음에 가디언즈 뭐, 스윙클럽, 그 다음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한 포트폴리오 안전투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주식을 갖다가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그 강의나 어떤 그런 시간적 대비했을 때 투자 효율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손절 보는 금액이면은 가디언즈 프로그램 모든 거 이용하는 거 3, 4년 이상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 보고 또뭐 너도 뭐 리딩방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종목 썼을 때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만 의심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종목 하지 않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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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 유증 무증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당해요 이제는. 우리 집 강아지도 자기를 한두 번 때린 사람은 와가지고 물지 안기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저 문견우는 간절하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